자, 정부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토지은행 제도를 해야 되겠죠? 자, 이 토지은행 제도, 우리가 보시면은 이 토지은행 제도를 공부하려면은 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이 바로 토지정책 수단인데, 이 방법에서 매년 또 출제를 해요. 이 방법에서. 이건 토지정책 수단인데,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앞 시간에 배우셨던 뭐죠? 토지 이용 규제가 있었죠?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을 뭐라고 했냐면은,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지역 지구제잖아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단이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우리가 개발권, 부동산 개발에서 배우는 개발권을 양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것을 약어로 TDR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가 제일 시험에 잘 나오고, 최근에 계속 출제되는 게 여기입니다. 최근에 계속 출제되는 게 여러분이 어떤 거냐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우리 몇 페이지더라? 거기 72페이지인가? 72페이지 보시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 나와요. 직접 개입이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있죠? 간접. 정부가 시장 기구의 틀,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장 기능을 통해서 속기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 개입인데, 최근에는 요두 개를 비교 할수 있느냐, 이걸 출제를 계속해요. 그럼 직접 개입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공영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또 여러분,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를 통해서 우리는 수용을 하죠. 토지 수용이라든지, 또는 공공임대 보유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공임대 보유제는 조성된 택지를 분양을 하지 않고, 뭐 한다?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제도를 공공임대 보유제. 공공임대 보유제.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분이 그 70, 그몇 페이지? 7페이지 나오는 뭐죠? 토지은행 제도가 있어요. 이 토지은행 제도는 결국 뭐죠?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중 무슨 수단? 직접 개입 수단. 토지은행 제도를 토지 비축 제도라고 합니다. 자, 토지은행 제도를 토지 비축. 여러분, 비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석유도 비축하고 가스도 비축하는데, 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비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 개념을 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개념이 또 26회 시험에도 또 출제하고 25회도 출제하죠. 개념을 많이 물어요. 항상 미래를 위해서 비축하니까 이 미래의 용도, 이 토지 이용에 있어서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미개발된 토지,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입을 해요. 그래서 미래에 적시에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저렴하게 매입해서 비싼 가격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토지은행 제도가 2009년 2월 달에 임시국회에서 이게 통과됐거든요.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이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도 토지를 비축하고 있는데, 특히 이 토지 시장의 안정. 자,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수요 공급 줄여서 수급이죠. 수요 공급 줄여서 수급. 수급 조절용. 수급 조절용으로 비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공개발용. 공공개발용으로 우리는 비축을 하고 있다. 비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인데,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적으로
토지 비축 업무를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공공토지 비축을 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요 개념 정도 우리 기초에는 이 정도는 좀 여러분이 이해한데 토지은행 제도는 직접 개입일까요? 간접 개입일까요? 직접 개입. 예, 그거 알고. 간접은 대표적으로 세금 부과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든지 처분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거고 말하죠. 자, 여러분 2년 전에 요거 출제했거든요. 여러분 26회 시험에 보조금 지급과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 개입 방식이다? 틀렸죠? 여러분 보조금 지급이나 부담금 부과하는 것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요것을 우리는 2년 전 26회 시험에 출제했고 27회 원래 또 출제했어. 뭐? 개발 부담금 부과는 직접 개입이다. 또 출제했어. 간접 개입이지. 작년 26회, 27회 정답이 똑같았어요. 24회 시험도 주의해야 될 것. 개발 부담금이 직접 개입이 아니거든요. 그걸 또 24회는 그걸 아래 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토지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행정상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또 금융,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상의 지원이나 또 규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부는 자금의 융통을 규제하거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대표적인 게 LTV예요. 뭐냐? 담보 인정비율.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 소득을 가지고 또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느냐. 총 부채 상환 비율. 여러분 소득 중에서 얼마를 기준에서 대출받을 수 있냐. 총부채 상환비, DTI. 용어 많이 들어보죠? 뉴스신문에. 이걸,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는 직접 개입해라.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이 시험에 올해도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모르면 안 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우리가 개발, 이익이 나오죠. 77페이지 보시면은 개발 이익이 나옵니다. 개발 이익. 여러분 개발 이익은 불로 소득이거든요. 예? 여러분이 부동산 개발로 인해서 우리는 토지 소유자 또는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귀속되는 부분이 불로 소득인 개발 이익이에요. 개발 이익은 불로 소득이니까 뭐를 해야 돼? 사회적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환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환수하는 방법은 세금, 과세,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환수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 여러분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토지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우리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요즘에 어떻게 돼요? 요즘에 여러분이 양도소득세 과세가 요즘 강화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토지 거래를 하면요 지방세 포함해서 양도소득세가 거의 50% 가까이 돼요. 토지인 경우 예? 그럼 1억 팔면 5천만 원 세금 내야 된다. 예? 그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통해서 환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과세적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과세적 방법. 자, 비과세적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비과세적 방법이라는 것은 자, 어떤 방법이냐? 자, 비과세적 방법이라는 것은 세금 이의 방법. 대표적으로 우리는 공영 개발이죠. 우리는 토지를 저렴하게 수용을 해서 조성된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토지 은행 제도 있죠. 자, 우리는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 임대하면서 개발 이익을 또 환수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토지 은행 제도라든지 또 지금 아까 방금 우리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 부담금 제도 뭐 등등 많죠. 이런 게 비세금 이의 방법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에요. 가끔 지문에 나오는 방법이고 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공개념은 여러분 토지의 특성 중 뭐에서 이 부증성의 토지의 특성에서 나타나잖아요.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이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 토지 소유자의 개별적인 권리나 이익은 최대한 보호를 해줘야 되지만은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는 토지를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공익을 추구할 목적이죠.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의 절대적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죠. 자, 토지 공개념은 이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야 될 권리가 아니에요. 이 토지 소유권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거든요. 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사고방식이 토지 공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 권리예요. 상대적 권리. 그러니까 공익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 뭐를 강조하는 거야? 네? 토지에 있어서의 뭐를 강조? 사회성, 공공성인 이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이 토지 공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이 79페이지에 우에서 세 번째 보면 토지 적성 평가 제도 아까 저번 시간에 설명한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는 게 나오고요.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을 보는데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용어를 하나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통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가격 통제를 가격 규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라이스 가격이란 건 프라이스라고 하거든요. 통제는 컨트롤 번역을 요걸 한 거는 가격 통제 가격 규제인데 이 정부가 특수한 목적 정부가 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이 정부가 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직접 개입합니다. 여러분 간접 개입이 아니죠. 이것도 무슨 개입? 직접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가격에 인위적으로 규제, 통제를 가하는 겁니다. 가격에 인위적으로 규제를 가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최고 가격제라는 것은 최저 가격제. 자, 최저는 뭐가 있어요? 우리 최저 임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되는 최저 임금제인데 부동산과 관련 없죠? 최저 임금제는 이건 출제를 하지 않죠. 그럼 부동산과 관련 있는 건 최고 가격제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배우셔야 될 임대료 규제가 있고 또 작년에 27회 시험에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된 이 분양가 규제 대표적인 최고 가격제. 자 그러면은 이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의 일종인 이 임대료 규제를 보는데 그럼 임대료 규제의 목적은 뭐죠? 특수한 목적 어떤 목적? 자 임대료 규제의 특수한 목적은 저소득 임차인에 있어서의 임대료 부담을 뭐 해주기 위해서 낮춰줄 목적으로 임대료 규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공급은 여러분 부동산은 단기에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단기에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단기에는 뭐가 형태? 완전 비탄력적인 형태인 수직선을 띄어요. 단기에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건 수직선. 그런데 또 단기에는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못 가요. 계약 기간 동안. 그러니까 기울기가 좀 급해요. 기울기가 급한 요걸 뭐죠? 비탄력적. 비탄력적은 기울기가 급할 텐데 이때는 이사를 못 가는 거. 이동이 어려운 거. 그러면 이런 거고 장기에는 뭐가 돼? 장기에는 자 장기에는 공급이 변하죠. 예?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장기에는
자, 그러면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뭐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이 균형이잖아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뭐죠? 균형. 그럼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가 여기 60만 원이다. 야, 이 시장에서의 이 균형 임대료가 60만 원 너무 비싸다. 에? 월 렌트 월세를 얘기해. 여러분 임대료는요. 임대료는 렌트예요. 월세 렌트 너무 비싸다. 60만 원이. 그러면 이 60만 원이 너무 비싸니까 낮춰야겠죠. 그래서 이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뭐 한다? 규제를 하는 거지. 규제 임대료. 여기 비싸니까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해요. 얼마? 30만 원으로 설정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30만 원 설정하면요. 임대인은 25만 원 받아 관계없어. 27만 원 관계없습니다. 29만 원 관계없습니다. 30만 원 관계없습니다. 31만 원 받으면 안 돼. 왜? 요 빨간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규제 임대료가 뭔지 아세요? 이 규제 빨간선, 이 규제 임대료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붙은 거야? 최고라는 명칭이 붙은 거야. 최고. 최고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다. 그러면 공급은 고정됐잖아요. 이렇게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량은 고정됐는데 이 빨간 30만 원 규제 임대료 상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빨간 선, 이 규제 임대료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의 수요량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수요량이 이 규제 임대료 하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이 상태를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라고 하죠. 그럼 시험 문제는요. 요거는 초과 공급으로 많이 나와. 시험에는 또 초과 공급으로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벌써 한 번 또 출제했어요. 초과 수요. 그럼 초과 수요가 이렇게 단기에는 적어요. 단기에는 이 초과 수요가 이만큼 적게 나타나. 근데 장기는 달라져요. 장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서 또 들어오고 또 신규 임차인도 많아지면서 수요는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 그럼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탄력적이 돼.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동하니까 탄력적. 그럼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게 균형인데 문제는 이 가격 차이 얼마? 30만 원만큼 임차인은 혜택을 보니까 임대주택 수요량은 단기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해요.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임대주택 수요량은 더 많이 증가를 해요. 여기까지 증가를 했어요. 많이. 그런데 임대인은 또 30만 원만큼 손해를 보니까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지만 장기로 가면은 임대주택 사업의 자금 투자 기피하고요. 기존의 임대주택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자가주택으로 개조를 해요. 그래요. 임대주택이 아니라 자가주택으로 개조해서 매각을 해버려요. 매각을 해버리면 점점 장기로 갈수록 임대주택 공급량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장기로 가면 임대주택 공급량은 줄어들어요. 왜? 손해를 보는데 왜 공급하냐 이거지.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량은 이만큼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크기? 이 크기만큼의 또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그러면 단기 보세요. 단기에는 초과 수요는 적고요.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많아져요. 초과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임대주택이 그만큼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임대주택 부족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임대주택 부족이 더 많아지면은 장기로 갈수록 임대주택 구하기가 규제를 받기 전보다 더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임대주택난이 심화가 돼요. 장기로 갈수록 부작용이 나타나죠. 또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란 질적 수준 저하, 이거 2년 연속 출제해서 25, 6회 질적 수준은 저하되면서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은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뭐가 돼요?
슬럼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초과 수요는 또 뭐를 형성한다? 장기에 이러한 초과 수요는 블랙 마켓, 암 시장을 형성한다. 여러분 암표 사봤죠? 여러분 정상적인 가격보다 몇 배 주죠? 암표는. 암 시장이 형성돼. 그러면은 이 공급량 수준에서 우리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여기까지는 우리는 암 시장에서 기꺼이 집을 할 용의가 있다. 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예요. 그러면 장기로 가면은 이렇게 장기로 가면은 암 시장에서의 임대료, 규제 임대료, 임대료가 두 개 생기거든요.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무슨 거죠? 이중 가격이 형성돼요. 임대료가 두 개 생긴다. 암 시장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장기로 가면요. 오히려 시장의 균형 임대료 60만 원보다 더 높아서요. 신규 임차인은 시장의 임대료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을 해야 되고 기존 임차인은 규제 임대료만 내면 되니까 요 가격 차이만큼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장기로 갈수록 소득에 있어서의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불균등이 심화돼요. 누가 불리하다? 기존 임차인보다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신규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죠. 예? 그래서 이 가격 차이만큼 그래요. 장기로 가면요, 부작용이 이렇게 많아요. 왜? 가격을 통제하면은 가격 기능이 왜곡되거든요. 여러분, 가격이 통제되면요, 가격의 기능이 뭐가 돼? 가격 기능이 왜곡이 돼요. 그럼 가격 기능이 왜곡된다는 것은 자원이 시장에서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 기능이 왜곡되면은 자원의 시장에서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곡이라는 게 이게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장기로 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장기로 가니까 부작용이 심하니까 여러분 정치권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치권들은 단기에 뭐 선거의 표 때문에 뭐 저소득을 위한답시고 뭘 해? 규제를 합시다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왜? 단기는 그럴지 모르지만 장기로 가면 뭐가 돼? 부작용이 심각해서 실시하면 서울특별시에 어떻게 돼요? 노후화된 주택이 계속 생겨도 뭐가 안 돼? 규제 없앨 수 없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면 계속 서울특별시 주거환경 악화가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뉴욕시에 뉴욕, 미국 뉴욕에 슬럼가가 70% 가까이 되잖아요. 벌써 몇 년, 지금 한 몇 년 했나? 80년 가까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폐지가 안 돼요. 미국의 유명한 옛날에 뉴욕 시장이 있어요. 줄리안이라고. 그분이 공약을 내셨어요. 선거. 요거 임대로 폐지해서 살기 좋은 뉴욕 살기 만들려고 하니까 떨어뜨리는 거야. 임대로 폭등을 한다고. 그 안 돼. 지금까지 폐지 못한 거야. 근데 그 줄리안의 시장이 그때 떨어지고 나서 이번에 정치 재개했죠. 트럼프 내각에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규제를 한번 하면 폐지하기가 어려워요. 주거 환경은 악화되고. 그 책임은 누구죠? 정치권 단기 표 갖고 하겠지만은 나중에 책임은 정부가 뒤치다 그래야 돼. 그럼 정부 관리는 절대 반대야.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오면 정부 관리는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혜택이 없어요, 임대인에게. 임대인에게 무슨 혜택이 있어요? 지금 임대료에 대해서 뭐를? 임대소득세에서 세금 부과도 하는데 혜택이 뭐 있어야지. 그래서 요거 하는 거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가격 가지고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뭐를?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요것을 한번 우리 1980년 후반에 그때 경제기획원인데 그때 조순 부총리가 미국 뉴욕 주립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때 당시 50년에 난 도움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걸 나는 정책권자가 된다면 실시하려고 했는데 실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경제기획원 제작 관리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어요. 그 대신 주택 이거 안 되니까 가격 통제는 안 되니까 그럼 가격 통제 방법 말고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때 만든 제도가 뭔지 아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그것 때문에 또 난리 났어요. 왜냐? 법 해석을 오류해서 임대인은 이
법 내에서 임대를 올려도 괜찮은 자 임대를 폭등을 가져와서요. 광화문에서 조선부지 화영시까지 나타났습니다. 근데 임대를 폭등 가져오니까 이거 뭐 세무조사한다 뭐 한다 강력하게 뭐 정부 조치하겠다 뭐 해서 이거 안정시키는데 2년 정도 걸렸어요. 지금은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죠. 임대차 보호법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격 통제로 임차를 보호해 주긴 어렵고 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우리는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법이 그게 만든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임대료 규제 여러분 내년 28회 시험 출제를 합니다. 내년 시험에 이거 출제합니다. 잘 알아둬야 돼. 자, 80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공공주택 정책이 나오죠. 자, 공공주택인데 여러분 공공주택을 예, 공공주택 우리나라는요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거든요. 유럽에서는요 공공주택을 사회주택이라고 하고요. 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는 정부주택이라고도 이렇게 해요. 뭐 국가마다 다른데 하여튼 공공주택은 누구를 위해서 저소득 임차인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조건이 있거든요.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중요한 조건이 이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를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이 민간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뭐보다 시장 임대료보다 훨씬 뭐하게 싸게 해서 공급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시장 임대료가 60만 원이면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는 20만 원 이렇게 훨씬 저렴하게 해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임대료죠.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를 달리 매기는 걸 아까 앞 시간에 앞에 뭐라 했죠? 이중 가격. 그래서 공공주택과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달리 매긴다.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해요. 그럼 이 임대료의 차액만큼, 자, 이 임대료의 차액 얼마? 40만 원인데, 이 임대료의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돼? 지금까지 임대료를 보조해 주지 않고 주로 공공주택 공급을 실시해 온 것입니다. 그럼 공공주택 공급하면요. 공공주택 공급되는 지역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주거선택권에 제약을 가져와요. 임차인의 주거선택권에 제약을 가져와요. 공공주택 공급을 하면. 그래서 이 차액만큼, 이 차액만큼 뭐를 다? 이 차액만큼 주택임대료. 자, 이 주택임대료를 주거비용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료를 주거비용인데 이 주택임대료를 뭐 해주는 효과가 있다? 보조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 지문을 최근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여러분 공공주택에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공공주택에 많이 들어본 용어 영구임대주택, 예?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해서 10년 전화해서 분양한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존 주택을 매입합니다. 기존 주택 매입 우리가 임대주택이 있고요. 기존 주택 전세로 해서 어떻게 돼요? 공공임대주택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용어들이 공공주택과 관련된 용어예요. 나중에 배울 텐데 그런 용어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뭐 장기전세주택. 원래는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준공공 임대주택이 출제됐어요. 작년까지는요 준공공 임대주택은 10년 이상인데 원래 법이 바뀌어서 8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이 준공공 임대주택인데 이거 10년에서 8년 바뀌었거든요. 원래 정답이었어요. 바뀐 걸 알고 있는가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것은 여러분 나중에 교재 나오면은
자세히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80페이지에 보면 주 임대료 보조가 나오죠. 자, 여러분 임대료 보조는 왜 해요? 여러분 임대료 보조는?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 또 뭐? 저소득 임대료 보조의 목적이 뭐냐?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를 해줘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임대료 보조해 주는 것은 81페이지에 나오는 뭐죠?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택 바우처 제도 2015년 작년이죠? 2015년 10월 1일부터 실시된 일종의 뭐죠? 주거급여야. 그래서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전철 타다 보면 많은데 그래서 그 대상이 되면 신청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공공주택은 아니에요. 공공주택 임대료는 저렴하게 하니까 공공주택이 아니라 어디?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하고 전국의 어느 임대주택을 계약을 맺어든 관계없어요. 대상만 되면 되거든요. 그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이 되면 그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됐어요.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된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줘요? 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바우처.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이 바우처가 바로 뭐죠? 쿠폰이야. 쿠폰. 쿠폰. 이게 교환권을 말하지. 자, 여러분 롯데백화점 상품권 그 보면은 뭐가 있어요? 금액이 적혀 있죠. 이런 바우처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임대료인데 임대료에는 바우처. 바우처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 지급했다. 그럼 바우처에다가 뭐? 현금. 돼서 임대료 현금 30만 원, 바우처 30만 원. 60만 원 임대료를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부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인은 바우처 30만 원짜리를 누구에게? 정부에 바우처를 뭐 한다? 제시를 해서 정부로부터 뭐를? 현금을 지급받아. 그럼 왜 정부는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바우처를 지급하느냐? 여러분 술, 담배, 라면 이런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우처를 지급한다. 저소득 임차는 뭐 다른 걸 쓸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제도. 작년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해서 두 번 출제했거든요. 예, 그래서 바우처 제도라는 거. 뭐 요즘에 문화 바우처 제도 뭐 그런 것도 있고 체육 바우처 제도. 바우처를 많이 쓰대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바우처라는 의미가 뭔가 한번 확인을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요. 원래 시험에 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 세 가지 지금 배웠는데 요거 원래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매년 출제하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주거 분류와 여과 과정이 있어요. 자, 여과가 또 용어가 어려워요. 자, 여과는 필터링이라고 해요. 필터링. 자, 필터는요, 필터는 정수기의 필터 생각하면 뭐죠? 불순물을 걸러주는 거죠. 이걸 그대로 번역해서 여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여과 과정 하면요, 이게 이 주택의 뭐냐 하면 순환 형상이야. 그럼 저 주택이 이 순환되는 형상을 여과 과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순환이란 건 뭐죠?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 그럼 순환한다는 것은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빈집이 있어야 돼요. 빈집을 우리는 공가라고 해요. 빈집. 빌공, 집가, 빈집. 그러면 이 빈집이 연쇄적으로 나타나야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가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여가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 계층을 크게 둘러보거든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층,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둘러보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여가 과정에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이 상향 여과의 개념과 또 하향 여과의 개념, 우리가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상향 하향인데, 상향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저급 저가 주택인데, 이것을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뭐한다? 수선 또는 재개발해서 상위 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상향 여과라고 합니다. 상향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하향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자, 일정 수준 이상에 있어서의 고급, 여러분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급 고가 주택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을 하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래서 더 이상 고급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 저소득층으로 넘어오는 것을 뭐라고 하죠? 하향 여과라고 해요. 하향 여과. 자, 상향, 하향 여과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여과 과정은 아파트 분양 받으면 사용하면 노후화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과 과정이라고 하면은 하향 여과 형상이 일반적인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또 주거 분리란 용어가 나와요. 자, 주거 분리는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가 되고 있는 형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역사적인 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 과거 100년 전에는요, 역사 인근이 뭐가 돼?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거기가 핵심인데, 100년이 지난 지금 그 역사가 어떻게 돼? 쇠퇴하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고소득층은 다른 외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역사는 지금 저소득층이 살고 그런 식으로 재개발이 되지 않는 한. 그래서 이 주거 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도시 지역 어느 지역에서든지 여러분들은 흔히 이러한 주거 분리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급주택 지역이 있고 또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급주택 지역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 저급주택 지역은 주거 환경이 안 좋아요. 여러분, 주거 환경이 안 좋은 뭐가 발생한다?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양호하지 못한 주거 환경,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고급 주택 지역은 교육이라든지 각종 공익 공공 편의시설 다 좋죠. 여기는 무슨 효과?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려고 하고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피하고자 하는 동기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소득층 가구들은 주거 환경이 양호한 고급 주택 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뭐한다?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고급 주택 지역 가까이 있는 저급 주택. 자, 여러분, 고급 주택 지역 가까이 있는 저급 주택은 뭐가 돼? 저급 주택은 어디 있어요?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급주택 지역은 할증이 되어 거래가 이루어져요. 할증. 그런데 이 저급주택 지역 가까이 있는, 여러분 이 저급주택 지역 가까이 있는 무슨 주택? 고급주택은 이 양호하지 못한 주거 환경으로 인한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급주택 짓는 건축 비용에도 미치지 못해서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돼서? 할인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자, 27회 시험에요. 요거 반대로 여기가 할인, 할증으로 출제. 정답 질문이었어요. 27회 시험. 그 내용이죠. 더 세부적인 사항은
그래. 기본서 교재 나오고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주거 분리 여과 과정의 개념 정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 여과 과정의 개념, 상향 여과, 하향 여과의 개념, 그리고 주거 분리 형상 이걸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기 가격 통제 중 또 최고 가격제의 일종이 분양가 규제인데 분양가 규제의 목적은 뭐가 있어요? 우선은 여러분 올해 또 출제했었죠. 27회 분양가 규제의 목적은 주택 가격이 현재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또 무주택 우리가 이 서민에 있어서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분양가 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분양가 규제를 실시하면은 수요와 공급에서 만나는 이게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죠. 자, 여러분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평당 1,500만 원이다. 너무 비싸다 얘기야.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낮추는 거야. 평당 1,500을 얼마? 평당 1,100만 원 규제를 해버려요. 그럼 이 규제 가격 이상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죠. 이 규제 가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분양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 차이만큼 건설 업체는 뭐 한다? 손해를 보죠. 예? 수익성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단기는 공급이 변화가 없고 장기적으로는 신규 우리가 분양하는 주택에서의 공급량이 점점 한다 감소하고 이 가격 차이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시세 차이, 전매 차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트에 대한 뭐는 수요량은 증가를 하죠. 그럼 수요량은 이만큼인데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한다? 장기적으로는 초과 수요가 이렇게 크게 발생하죠. 이러한 초과 수요는 결국 아파트에 대한 뭐를?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면서 장기적으로 또는 뭐를 형성한다? 암시장이 형성되죠. 장기적으로 암시장이 형성돼요. 그러면은 이 공급량 수준에서 우린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죠.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만큼 뭐가 발생하냐?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 얼마 붙었다 얘기를 많이 할 때 그 피는 요 피의 약은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분양권이 암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전매되는 형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또 안 좋아요. 분양가 규제를 하면. 그러니까 규제하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풀잖아요. 우리가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자, 여러분 27회 시험 두 문제에 걸쳐서 또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하여튼 규제를 하면요. 우리 예?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면요. 가격 기능이 왜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원은 하여튼 시장에서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 근데 여러분 우리 최고 가격제 지금 두 가지를 배웠는데 올해 시험에 여기 중에서 27회 여기서 두 문제 걸쳐서 나왔거든요. 분양가 규제에 대한 설명 한 문제 냈고 또 지문 속에 냈기 때문에 우리가 28회 시험은 임대료 규제가 출제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임대료 규제를 좀 신경 써서 많이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책의 마지막만 남았는데 조세 정책도 이제 여러분 한 문제 출제 예상이 되거든요. 20회. 그럼 이 조세 정책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또 중요 용어는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